지금 보여드릴 수술은 하안검의 일종인데 하안검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래시컬한 하안검도 있고요. 트랜스컨정티발,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는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은 수술자가 접근하기 좋은 반면 알륜근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륜근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륜근이 손상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는데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액트로피언이라고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촬영한 적이 있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수술할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안검 수술을 생각하면 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지방을 제거하면서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방법들을 바깥에서 하게 되면 부작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쪽에서 그러니까 트랜스컨정티발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랜스컨정티발로 수술하는 방법들이 도입돼서 지방 제거하고 요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확대해서 지방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재배치도 하고요. 안쪽에 좀 더 다이섹션을 해서 리프팅도 가능한 정도까지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트랜스컨정티발로 지방 재배치를 하고요. 남는 피부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륜근이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키포인트는 알륜근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하안검을 할 텐데 로컬 마취를 하면서 얼마나 다이섹션을 잘 하느냐, 마취부터 수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블럭을 하는 거고요. 피부를 제거할 부분을 좀 얇게 다이섹션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쟁만으로 충분히 다이섹션이 됩니다. 인시전은 이 안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안쪽에 인시전 할 것, 반대쪽 스킨만 제거할 거기 때문에 제거할 부분을 미리, 그리고 이쪽도. 자, 하안검은 무조건 출혈이에요. 뭐 제가 항상 출혈을 강조하거든요. 뭐 출혈을 무서워하면 서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예, 저 출혈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예, 수술이 항상 거의 100%에 가깝게 수술자의 의도대로 수술이 가능하려면 출혈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수술 방법들이 출혈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시전 하는 순간부터 대부분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리도케인 인직을 했잖아요. 이렇게 서지컬 레벨이 분리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안화지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서지컬 레벨을 찾으면 이렇게 면봉으로 밀어도 다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화지방이 툭 튀어나오죠. 안화지방을 분리하기 위해서 안화지방을 감싸고 있는 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출혈도 덜 나고 지방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방 재배치할 지방을 미리 빼놓고요. 안쪽에도 우와 이렇게 많죠. 자, 이제 튀어나오는 지방을 제거했죠. 오비탈 림을 찾아야 돼요. 오비탈 림을 찾으려면 만져서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포셉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꺼즈로 이렇게 만지면 오비탈 림이 여기 있구나 딱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비탈 림을 노출을 시키고요. 그러면 오비탈 림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죠. 자, 본이 나와요. 본이 오비탈 림 본이 나와요. 페리오스테움까지 벌써 절개를 다 한 거고요. 이 상태에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켈리를 주로 이용합니다. 켈리가 제일 편해요.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지금 켈리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충분히 안에서 깊이 들어간 다음에 다이섹션을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런트하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블리딩이 적어요. 그리고 아까 지방 넣어주고, 자,
여기 이제 티어스루가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인데 이게 오비탈 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티어스루를 다이섹션을 해주고 요쪽에 지방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티어스루가 잡혀 있는 부분을 잘라준 상태에서 그 밑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텐션이 가해지지가 않죠. 뭐 하안금은 워낙 유명한 수술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썰을 풀게 별로 없는데 수술 방법을 좀더 젠틀하고 블리딩 없고 부작용 없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돼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절개 자체도 레이저를 이용한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출혈이 없다. 그리고 지방을 제거할 때 피가 많이 나거든요. 또 다이섹션 할때이 상태에서 대부분 가이나 외짬방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렇게 레이저로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얀 경계 부위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일로 들어가면 제일 편하겠구나라는 게딱 보여요. 우리가 서지컬 레벨이라는 거는 수술하기 가장 좋고 출혈이 가장 없는 부위를 이 수술 레벨로 선택을 하잖아요. 굳이 어려운 곳에서 블리딩 많은 곳에서 수술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피안 나는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지방 일부는 너무 많아서 주머니에 들은 지방을 뽑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 것도 이제 서로 분리해야 되죠. 메디아라고 분리를 해서 일단은 라테랄 쪽 애를 지방을 제거할 때도 우리가 보비로 제거하게 되면 이 캘리로 잡아놓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캘리 자체가 전도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스킨 쪽으로 번을 입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요 캘리 잡는 거를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캘리를 잡고 안 잡고의 차이는 당연히 블리딩 차이지만 요 캘리를 해놓고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귀찮습니다. 근데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혈이 엄청납니다. 출혈 자체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고 편하게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자은 것들은 뒤에 프로텍터를 일부러 이렇게 반사 안 되는 프로텍터로 준비를 했어요. 레이저 때문에. 자, 지방 충분히 제거했고 자, 오비탈 림을 찾아야죠. 자, 오비탈 림을 찾는 거예요. 오비탈 림. 자, 아까 마찬가지로 오비탈 림을 찾고 이쪽으로 다이센을 쭉 해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부위를 공간도 확보해주고 다이섹션도 마저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든 다음에 밑으로 위로. 자, 이러면 지방을 제거하고 재배치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뭐 지방 재배치할 때 다이섹션에서 지방을 살려서 밑에서 고정하고도 해봤고 추출을 하는 방법도 해봤고 오비탈 림에 그 페리오스템을 서로 추출을 해갖고 지방을 넣고 재배치하는 방법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해서 그냥 하는 게 효과도 제일 좋고 부작용도 제일 적고 또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스킨을 제거할 건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스킨만 제거하는 게 뭔가 이게 될 것이냐? 뭐 저도 처음에 의문을 많았고요. 스킨하고 머슬하고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수술을 보시면 이 스킨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보존하면서도 근육하고 스킨하고 다 제거하는 거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의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그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감내하기 좀 힘들어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안 생기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하면 머슬은 그대로 있고 스킨만 제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블리딩 컨트롤.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블리딩 컨트롤도 쉽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근육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죠? 이렇게 시림키즈가 되는 거. 꼭 근육을 제거해야 단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이저로 번을 입혀도 시림키즈가 충분히 돼요. 될 수 있으면 하안검의 키포인트는 알륨근을 살려야 된다. 자, 이걸 얼마나 제거하면 좋겠느냐. 아, 요거는 참 어려워요. 그건 뭐 수수학의 감이기 때문에 제 감은 그만큼 제거하면 좋다. 뭐 입을 벌리고 아니면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고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거 하고 뭐 그걸 하면 부작용이 예방이 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레이저로 블리딩 컨트롤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포커싱이 되고요. 이렇게 멀리 하면 디포커싱이 돼요. 디포커싱 한 상태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블리딩 컨트롤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 그죠? 블리딩 컨트롤 참 쉽죠? 근육을 디포커싱 한 상태에서 약간의 번을 주면 이런 식으로 다 시링키즈가 됩니다. 사람이 달라졌죠. 청년이 됐습니다. 하안검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눈 수술 중에 하안검을 먼저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쌍꺼풀은 좀 부담스럽고 하안검은 아무래도 이제 수면으로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덜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수술할 때 대부분 많은 강의나 아니면 많은 책에서 클래식한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기초기 때문에 클래식한 방법을 열심히 배워서 수술을 하는데, 물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수술보다는 좀 더 진보된 수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배워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하고 이 눈썹하고 얼마나 붙여야 되느냐, 띄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바짝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 경험상 바짝 붙여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바짝 붙이는 게 더 좋겠죠. 최대한 바짝 붙이는 게 스카면에선 유리하거든요. 이전 스카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카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눈썹에 최대한 붙이는 게 결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안검 수술이 안티에이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싶어 해요. 수술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수술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하안검인데, 접근했다가 된통당합니다. 된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부작용 때문이고요.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액트로피언이에요. 액트로피언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좋은 소리 듣다가 정말 싫은 소리 크게 듣습니다. 거기서 많이 이제 좌절을 하시는데요. 첫째, 배울 때 클래식한 방법을 쓰지 말아라. 좀 더 진보된 방법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알륨근을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부작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륨근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르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안검의 최대적은 출혈입니다. 쭉 차오를 정도로 과다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부터 출혈이 생기지 않는 수술 방법을 처음부터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을 안 당하실 거예요.